대박. 야, 이거 반이다. 어떻게? 이 구산암 씨 부부 얘기를 처음에는 저는 구산암 씨가 너무 안쓰럽고 네. 너무 외로워 보이고 너무 어리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혼장을 내민다든가 짜장 간짜장 역할로 논한다든가 그다음에 이혼장을 써서 왔을 때 남편의 태도를 보면 남편이 구산암 씨에 비해서 훨씬 더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지금. 어? 오 진짜? 네. 처음에는 우습게 볼 수도 있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뭐 어리고 이뻐서 결혼하고 자기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곧 역전이 될 때가 돼요. 남편은 곧 50대 이제 노인이 돼요. 그리고 30대 초반이에요. 어, 그래. 네. 네, 풋풋해요. 그다음에 몇 개 국어를 해요. 어머머머. 이제 뭐 코로나 됐어. 풀리고 그러면 온라인 뭐 언택트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물어봤더니 앞으로 X도 할 거래요. 무궁무진해요. 미래가 더 밝아요. 네. 남편의 사랑 갈구할 뿐이지. 만약에 진짜로 이혼하고 싶었으면 잘 써왔네? 그럼 내일 가자. 이렇게 되지. 이거 주소도 잘못 썼네. 이런 유치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왜 떨어지면 애틋하고 떨어지면 멀어지냐. 그러니까 떨어지면 멀어지는 거는 멀어진 사이니까 멀어지면 멀어지는 맞아, 거고요. 맞아. 부부 사이가 그냥 웬만한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가정이란 틀 안에서 이렇게 유대감이 있다 그러면 떨어지면 애틋하죠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사람 이제 출산 때문에 가 있는데 집사람도 집에 들어오면 되게 싫어해요. 왜냐하면 한 달씩 딸아이한테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집이 깨끗한 걸 되게 싫어해요. 너무 잘 지내는 거? 네.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. 자기가 없어도 집이 너무 깨끗하고 뭐 남자도 뭐 살이 빠지거나 초췌해진 게 아니라 깔끔하게 잘하고 복사꽃은 아니지만 생활의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면 내 존재가 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한 번은 그렇게 묻더라고요. 그래서 나 없어도 사냐? 그래서 내가 네가 죽는다고 따라줄게야 하겠니? 어머! 내 일상을 그대로 가지. 그런 얘기를 한다. 정말 낭만적이다. 또 나왔어, 로봇. 너. 근데 그거를 싫어하더라고. 그래서 아 여자들은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존재감이 없다고 싫어하는구나. 아니 아니야 다 달라. 여자는 다 달라. 우리 좋아해. 어지러워. 맞아. 나도. 그러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?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틀려요. 저 지금 얘기 말씀하시 우리는 어머 집에 왔는데 막 깨끗해. 어머 너무 깨끗해. 남편이 정세 좋아. 난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. 감사하고. 감사하고. 나도 그게 정리할 거 아니 요즘은 그러잖아요. 왜 저런 리액션을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. 살다 보면 대화도 하기 싫고 옆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무심하게 지나는 그 권태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무심하게 지나는 그 순간들이 있고 밥 먹는 그 쩝쩝쩝쩝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려서 너무 싫을 때가 왜 없어. 정말 무관심하고 권태기가 오고 막 그런 경우가 부부간에 다 있는데 저도 그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동료간이나 아니면 직장의 어떤 일이라든지 내 쪽으로 어떤 굉장히 심란한 일이 있거나 내가 상실감이 있다든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든지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결국 누구한테 얘기하느냐? 남편밖에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잠시 떨어져 있어. 지금 순간에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서로 좋다는 그 순간에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떨어져 있다 보면 소통이 점점 멀어지게 돼요. 지금 이 순간에선 이게 괴리감이 생겨. 괴리감이 생기니까 진짜 서먹해지고 멀어져서 그럼 별거가 되고 이혼이 되는 그런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. 그래서 부부라는 거는 그래도 한 공간에서 멀어지지 않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. 네. 네.